노른자 8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생노른자만 사용하면 좀 비린 맛을 어떻게 또 제거해야 되는지 고민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반숙 달걀에 밥을 비벼 먹으면요. 간장만 넣어도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맛있죠. 아, 너무 맛있죠. 네, 이 노른자장은요. 노른자가 간장물에 숙성이 되면서 네. 이 단짠의 맛까지 스며든 별미입니다. 와. 정말 이 맛 좋은 노른자장을 위해서 제가 1cm로 썬 대파 한 줄기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반 개를 팬에서 구운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 겁니다. 구운 채소 넣으면 더 고소하겠다. 그쵸? 일단 냄비를 좀 달궈놨고요. 네, 거기에 네. 1cm로 썬 대파와 양파를 넣어줄 거예요. 기름 안 넣고 그냥 대파하고 양파만 볶나요? 네, 기름을 살짝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기름 안 넣으셔도 충분히 익습니다. 네. 센 불로 볶아줄게요. 네. 어우, 벌써 향이 고소하게 너무 좋다. 와, 향 올라오네. 네. 오, 이 향. 어우. 이렇게 대파와 양파 색이 겉이 네. 좀 약간 타듯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때 약불로 줄여주신 후에 진간장 한 컵이에요. 진간장 한 컵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아우. 자 그리고 여기에 물엿이에요. 물엿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물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졸았을 때도 간이 딱 맞거든요. 자 그리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맛술. 아, 네. 맛술 좋아요. 맛술 두 큰술이에요. 네. 두 큰술을 넣어주시고요. 두 큰술. 그리고 마지막에 오, 네. 그리고 여기에 마늘 세 알을 넣어주시고요. 기본 재료들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깊고 진한 양념장을 위한 제가 특급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특급 재료. 뭔가요? 네. 뭔가요? 바로 미역귀입니다. 어? 미역귀요? 미역귀요? 미역에 귀가 있나요? 아니 미역귀가 뭔가요? 네, 미역귀는요 미역의 이 머리 부분을 말하는데요 예. 사람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미역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진한 국물 맛을 내는데 1등 공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미역귀 두 개를 같이 넣고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10분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셰프님이 준비하신 요리가 네. 뭐 선국률 100%의 네, 건강 식단이라고 본다면 이 미역기는요 이 건강 100%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역기는요 그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고 몸안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기본 효능에 더불어서 네. 독특한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어떤 성분? 그것이 바로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푸코이단? 네,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고. 항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유리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미역기 많이 드시고 건강 많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한 10분 정도 딱 끓이니까 지금 향을 한번 잘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뭔가 간장이지만 간장 향 같지 않은 뭔가 해산물의 향이 좀 나죠. 네. 미역기의 향입니다. 어우 좋다. 자 이렇게 끓인 양념장은요 체에 걸러서 네. 간장하고 좀 분리해 줄게요. 와, 아 저 색깔 봐.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저것도. 그냥 일단은 미역기를 버리지 마시고요. 좀 끈적끈적한 재미 나오는데 그냥 넣어놔 주세요. 오, 아 괜찮네요. 미역기는 신의 한 수네요. 맛있겠다. 이렇게 끓인 양념장은요 차게 식혀주신 후에 노른자에 넣어줄 거고요 냉장고에 놓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노른자장 자체가 오래 보관 못하니까 따로 분리해서 그렇죠. 보관하면 좋겠네요. 일단 이 밀폐 용기에 제가 노른자 8개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념장 준비해 놓은 양념장을 이제 부어줄 거예요. 맛있겠다. 아유 저 색깔 봐. 아 좋다. 맛있겠다. 자 양념장을 부어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은 그냥 노른자장이 완성이 된 건데 네. 이제 먹기 전에 색감과 맛을 위해서 청양고추와 다진 홍고추를 한 큰술씩 넣을게요. 이야 저거다 저거다. 정말 신흥 밥도둑. 맞아요. 여기에 송송 썬 쪽파 두 큰술을 넣어주시면. 끝났나요? 끝났죠. 아~ 와~ 네, 새로운 밥도둑 노른자장이 완성됐습니다. 아~